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 좀 긴 장거리 레이스 달려봤는데 수능하고 강의도 이제 이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수능이 세미오 강의를 찍고 있는 게 딱 이제 10월달 시작되는 날이네요. 10월달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보는 시점은 각자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으로는 한 40일 좀 넘게 남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지금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내일 모레 수능인데 이거 강의를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고요. 그 전에 하나라도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냥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1년 동안 나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최선의 자리에서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했다라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리고 충분히 열심히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할 수 있고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노력만큼을 수능시험 당일 시험장에 여러분들 마음껏 시험장에 뿌리고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얻고요. 항상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여러분들 모습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꼭 결과는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수능시험을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이제 폭발할 겁니다. 노바지과학의 엄영대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